네, 오늘은 그 스크래치 스프라이트를 컴퓨터 자판에 있는 화살표나 혹은 숫자로 이렇게 좌우 또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크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의 크기가 조금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50 정도 반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시면은 클릭했을 때 버튼이 있어요. 이 클릭했을 때의 버튼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시작 버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릭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지금 코드로 짜는 이 밑에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제어에 가시면은 이제 무한 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루프 문인데요. 무한 반복하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무한 반복하기는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우리가 지금 좌측, 우측, 또 혹은 상하로 이렇게 좌측, 우측,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블록을 넣어서 구현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문, if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하고 우측으로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보시면 X축입니다. 가로축. 지금 오른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왼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이기 때문에요. 먼저 조건을 주고 밑에 X축과 Y축의 움직임에 그 플러스인지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감지해 가셔서 눌러졌는가 어떤 걸 누를 거냐. 자, 왼쪽 화살표 눌러졌는가 오른쪽 화살표 눌러졌는가 동작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는 X좌표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X좌표 10만큼씩 바꾸기인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만 마이너스 값을 주어지게 됩니다. 자, 클릭했을 때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은 스프라이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요걸 누르면 되지만, 나중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는 초록색 깃발 모양,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거든, 지금 이 클릭했을 때 누르니까, 프로그램 전반이 다,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칸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한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렇게 움직이죠. 자, 왼쪽, 오른쪽, X좌표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르니까 다시 노란색이 없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을 멈추실 때는 이 빨간색 멈추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조건문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이 남았습니다. 위쪽하고 아래쪽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제어에 가셔서 만약 뭐뭐라면을 2개 불러오시고요. 감지해 가셔서 이제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쪽 아래쪽 자,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그리고 좌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보시면 네, y좌표죠. 위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 가셔서 이제 y좌표로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y좌표로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이 여기가 아래쪽으로 안 되어 있네요. 아래쪽이 예,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네,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상하 좌우 네, 이렇게 잘 움직이죠. 상하 좌우. 자, 지금 우리는 화살표로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버튼으로 여러분들 하길 원하시면요, 여기 지금 왼쪽이 4번이거든요. 4번, 오른쪽이 6번, 그 다음에 위쪽이 8번, 위쪽이 8번, 그 다음에 아래쪽이 2번. 네, 이렇게 바꾸셔서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4번, 6번, 8번, 2번. 네,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를 상하 좌우로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